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AI도 하지 못하는 기동을 한국이, 그것도 신기에 가까운 대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 조종사가 3km 상공에서 불과 손바닥 한뼘 차이의 오차만을 허락하며 엄청난 명중률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퍼펙트 탑건이 탄생한 건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자국의 조종사들의 부끄럽고 참담한 조종 실력을 꽁꽁 감추려 안간힘을 쓰며 한국을 부러워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검은 돈으로 조종사 빼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되는 올해의 탑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 김우영 대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기록하며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하는 탑건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우리 공군은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열고 김 대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습니다. 김 대위는 네로라하는 조종사 200명이 출전해 공중사격 실력을 겨룬 끝에 탑건에 등극했는데 특히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손바닥 한뼘 길이인 15cm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해 공군은 그야말로 최고의 정확도를 선보인 것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0년 고등비행 교육을 수료하고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11전비에 배치됐는데요. 그는 주기종인 F-15K 517시간을 포함해 총 718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와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 등에 참가해 실전 기량을 쌓았습니다. 또한 주변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진입했을 때에도 대응 출격 임무를 완수하는 등 현재는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작전 편대원으로 조종사들에 대한 승급, 제자격, 자격 부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중사격대회는 공중사격, 공중투하, 탐색구조, 항공정찰 등 네 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정찰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0년 만에 항공정찰 분야가 부활했습니다. 김 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건 선배들의 경험과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덕분이며 항공기와 무장을 완벽하게 지원해준 정비 무장 요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우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전투 조종사로서 주어진 환경과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최신 교범과 비행 절차를 늘 연구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출격해 압도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직한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군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조종사들은 강도 높은 실전적 전투 훈련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며 엄청나게 배아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중국의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참담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 조종사들의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간단하게 나열한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2015년 11월 중국 공군과 태국 공군이 태국 코라트 공군기지에서 합동훈련을 했던 일인데요.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의 첫 합동훈련이라 미군과 훈련하던 태국군이 중국군과 훈련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뒤늦게 당시 진행한 모의 공중전에서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의 영대사로 참패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영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이를 보도한 적이 있지만 중국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 공군이 참패한 이유가 공개되며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매체 도웨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영웅시험 파일럿이라 불리며 시진핑에게 훈장을 받았던 리중화는 한 강연에서 2015년 중국과 태국의 연합훈련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당시 최강부대로 불리는 난파텐 소속의 수호이와 젠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으며 태국에서는 최신 자스-39C, 디 그리펜 전투기가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4-0 중국 공군의 참패였는데 축구 경기 결과도 아니고 어떻게 태국에 지느냐는 논쟁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크게 일었습니다. 당시엔 이를 두고 노후 전투기를 보낸 결과가 아니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분석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리중화는 중국 공군의 문제점을 따지며 단순히 전투기 성능 차이만은 아니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30km 이하 근거리에서 태국 전투기의 명중률은 12%였는데 중국은 86%로 훨씬 높았지만 중거리에선 태국 명중률이 64%로 중국의 1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50km 이상 원거리에선 태국이 명중률 24%를 기록했지만 중국 공군은 제로였다고 합니다. 당시 태국 공군은 근접전을 피해 먼 거리에서 선공에 나선 후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진행된 중국과 태국 공군이 공수를 나눠 실시한 합동 방공작전에선 중국과 태국 공군의 실력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중국이 방어를, 태국이 공격을 했는데 중국은 적이 오겹기에 거의 위협을 주지 못한 채 상당수가 적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어 중국이 공격을, 태국이 방어에 나섰는데 중국은 태국의 방어선을 뚫는 데 애를 먹었고 전면에 나선 요격기가 쉽게 태국의 공격을 받아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으며 공방을 섞은 혼합작전 땐 중국의 방어력이 취약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리중화는 당시 패배의 원인은 중국 공군 파일럿들의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중국 공군 조종사들은 정면 위협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측면 위협에 부주의했고 돌격기와 적기 소탕을 맡은 비행기 간의 전술 배합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 파일럿들은 기동 회피가 맹목적이었고 전장 정보를 장악하지 못했다며 적기가 서로 다른 거리에서 쏜 유도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할지 판단도 정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가 야간 비행하는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 아래로 초근접 비행을 했다 사라지는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당시 제21 전투기가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동을 못해서 주변에 폭격기가 있는지 인지를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개한 38초 분량의 영상에는 제21 전투기가 B-52 전략폭격기 날개 아래 3m 이내까지 접근했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미 사령부는 중국 조종사가 안전하지 않고 전문가답지 않은 방식으로 비행했다며 중국 조종사가 충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접근해 두 항공기가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가 최근 1년 반 동안 발생한 중국 전투기의 근접 비행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또 한 번 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180차례 이상 초근접 비행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국은 자국 조종사들을 AI와 훈련시키고 있지만 중국 AI 기술 수준도 낮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AI 기술 수준이 너무도 처참해 중국 조종사한테 패배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인민의 방군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종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AI가 조종한 전투기와 모의 전투 훈련에 나섰지만 AI 구동 전투기가 격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인민의 방군 공군여단 비행단장 펭고유의 전투 훈련 소감에 따르면 AI 적수를 물리치기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매번 전투가 벌어지면서 AI 구동 전투기가 인간을 상대할수록 학습과 모방을 했다며 조금씩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해 인간 조종사를 물리쳤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 조종사를 돈으로 유혹하며 빼오기로 결심했는데요. 스파이 심기는 물론 이로 인해 한국도 조종사 유출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약 1,700명으로 대위가 780명, 소령이 54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F-15K 등 우리군 주력 전투기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조종사들이 매년 100명 안팎으로 군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양성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키워놓은 조종사가 결국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 부족 문제와 더불어 조종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 공군은 중국의 검은 돈에 이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미군 조종사들이 중국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군의 항공 전술을 가르쳤다가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 제공 대가로 10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대니얼 듀건이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달러에서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으며 이 외에도 공범 8명이 중국군 조종사를 상대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6월 미 정부가 중국 기업 31곳을 무더기 제재한 가운데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상당수가 서방을 비롯한 나토 자원을 중국군 조종사 훈련에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에이빙 612 연구소의 경우 중국군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고 극초음속 무기개발, 공대공미사일 제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30명에 달하는 영국군 조종사들도 중국으로 넘어가 인민해방군 훈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중국이 훈련된 조종사를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 갈고 닦은 기량과 경험을 보유한 소중한 전략 자산인 우리 조종사들을 중국에게 쉽게 뺏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